날씨에 8호를 지난 시간에 했는데 뭘 배웠어요? 안 했단 얘기는 안 하고요. 그냥 할 거라고 얘기하거나 이 벌써 했다 이거 했죠. 뭐뭐 하거라 그랬더니 할게요 이럴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벌써 했는데요 이럴 수도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손 씻어라. 뭐라고요? 왜 이래? 그렇죠. 여기 있는 거 어떻게 했어요? Okay, 그럼 얘를 어떻게 읽을 것 같아요? 우리 AB 레벨 AB에서 다 배웠는데. 그래, wash잖아, wash. 뭐, wear your hands도 아니고요. Wash your hands야, wash your hands. Wash your hands. Hey, hands는 어떻게 했어요? Okay, 그래서 손 씻어라, wash your hands 이렇게 하고요. Wash your hands. 그러면 wash의 뜻이 뭐예요? Wash your. 물이에요? 아, 씻. 오케이. 공부하는 티가 너무 많이 나네요. 여기 다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요? 씻다. 그럼 무슨 씨예요? 오케이. 그래서 뭐뭐 하라고 얘기할 때 영어 문장의 특징은 무슨 씨로 시작한다. 그래서 뭐뭐 하세요란 말을 만든다. 와시 하세요. 그런 다음에 무엇을 와시할까요? 라고 물어볼까봐 무엇을 와시해야 되는지 얘기하고 있죠. 씻으라고 얘기한다면 무엇을 씻어라? Your hand, 네 손을. 그니까? 근데 이거 씻다는데 이거 씻어라고 씻다. 그러니까 시키는 말이래, 나. 하듯이로 시작하면, 시키는 말이래. 그러면, 너, 네손 씻다. 이렇게 씻고, 이렇게 시켜. 네손 씻어라. 이렇게 시켜. 그러니까, 씻다가 씻어라라는 표현이 된다고. 아니, 하다시로 시작하면 누구한테 뭐 시키는 말이 된대. 또 씻다. 그래, 단어는 와시의 뜻이, 아니, 근데. 단어의 뜻은 씻다야. 근데, wash your hands 하니까 문장이 되었지. 그러니까, 자, 하다시로 시작하면 상대방한테 뭘 시킬 때 쓰는 말이니까, 우리말로 생각하면 이거고요.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씻으라고 시키는 뜻이 된다고요. 씻다, 너의 손. 이렇게 얘기한 사람 없잖아, 한국 사람은. 근데 영어는 이렇게 한다고. 씻다, 너의 손. 이렇게 하면, 아, 손 씻으란 얘기구나. 그럼 우리말로 바꾸면, 우리말스럽게 바꾸면, 아, 영어스럽게 그대로 할까? 영어스럽게 하면, 씻다, 네 손. 이렇게 얘기해.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아, 손 씻으란 얘기구나. 하면 가서 손 씻는다고요. 오케이. 뭔 말인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영어하고 우리말하고 똑같은 게 아니라고. 씻다. 아, 그러면 씻다가 따로 있고 씻어라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씻다라는 말을 가지고 씻어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오케이.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네요. 오케이, 맘. Okay, mom. 오케이. 그러면 이 말이 끝나고 나서 얘는 뭐하러 갈까요? 얘는 손 씻으러 갔는데. wash hands 하러 가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현. 머리 좀 말려라. dry your hair. 그렇죠. dry 어떻게 써요? dry. hair는? hairy? hairy? hair or 아닌가요? or. 네, 그래서 머리 말려라가 뭐라고요? Dry your hair. Dry your hair. 여기 있는 헤어는 뭐 보고 쓴 거예요? 여기는 맞췄는데 왜 말할 때는 틀린다. 자, 그러면 설명. Dry의 뜻이 뭐예요? Dry요? 그렇죠. 그럼 또 무슨 시야 또 하다시. 그러니까 시키는 표현이 된다고요. 말리세요. 예, 뭐 일찍 끝날 수도 있지. 패드 다 했어? 패드도 다 하고 책도 다 했어? 대박인데?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사업해요. 예, 그렇게 할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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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 yes, I am. 위례 뜻을 했다라고. 너 이거 공부 안 했는 티가 너무 나는데. 이렇게 해갖고 뭐 수업해갖고 무슨 의미가 있겠니? 그치? 위례 뜻이 뭐예요? 할 것이라고, 할 것이다. 했다가 아니고. 뭐 했다라 무슨 했다야. 위례 뜻이 뭐라고요? 네, 여기 얘가 뭐라 그랬냐면, 드라이. 엄마가 뭐라 그랐어요? So, yes, I will dry my hair. 이 말을 생략한 거예요. 응? 말려라, 머리를. 그랬더니, 그래요. 자, will이 할 것이다고, dry의 뜻은 말리다니까, will dry는 무슨 뜻이 되나요? 머리를 말리고 머리라는 말이 어디서 난 will dry 하면 말릴 것이다가 됐다고요. you're는 왜 my로 바뀌죠? 그대로 you're 쓰면 안 되나요? yes I will dry your hair 그대로 써야 돼. where you're는 왜 my로 바뀔까? 유어는 무슨 뜻이야? 뭐 다 했는 거 선생님이 또 설명해 줘야 돼요? 어? 뭐 했어? 여태 공부 안 하고 뭐 바빴어요? 어? 엉망이야 엉망. 드라이, 말려라, 무엇을, your hair, 너의 머리를 말리라 그랬어. 그러면 말리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너의 머리를 말릴 거라 그래. 나의 머리를 말릴 거라 그래. 그러니까 당연히 my로 바꿔야 되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너, 선생님이 너 누누 얘기했어. 너 지금 몇 학년인데? 4학년인데, 어? 2학년, 3학년 수준으로 계속 있을 거야? 어? 선생님 마음 급해 죽겠다고. 어? 지금 뭐 공부를 하고 더 해봐도 시원찮을 판에 뛰어도 시원찮을 판에 가만히 서 있어갖고 되겠어? 너 네가 오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어가야 된다고 쳐. 어? 이게 목표 지점이야. 어? 근데 딸애들은 꾸준히 열심히 걸어서 여기까지 왔어. 어? 근데 넌 요만큼 와 있는데. 어? 목표는 여기인데 A라는 사람은 여기까지 볼 수 없고 B라는 사람은 여기 있어. 그럼 나중에 어떨까? 어? 마감 시간이 다 되면 얘는 이만큼 해야 되고 얘는 요만큼만 하면 되는데. 선생님 마음 급하다고. 그 다음에 양치하세요. 너 다시 공부하고 와. 사람은 뭐 준비도 안 되겠네. 오케이.